안녕하세요. 신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요,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기반으로 간단하게 상담해드리는 영상입니다. 혹시나 답답한 일 있으시다면 댓글을 참고하셔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신왕국님 안녕하세요. 제가 2014년도에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 약 12년 동안 알코올 중독인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에 시집살이에 암으로 불편한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다가 남편의 외도와 저의 보이스피싱 사건이 생겨 삶이 힘들어 무당을 찾아갔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보고 신구술 하라고, 안 하면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긴다고. 저에게는 3남매가 있습니다. 정말 주변에 고민을 의논할 사람이 없어 할 수 없이 빚 3천만 원을 들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뒤로 부부 사이는 더 나빠졌고 빚은 점점 더 늘어가고 결국은 남편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큰 시누에게 맞고 바로 법원으로 가서 친권, 양육권 모두 박탈되어 아이들에게 정말 힘없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무속인의 사기에 피해자들이 모여 소송을 하였고 승소하기는 했으나 저에게 너무 많은 아픔이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혼 후에 알게 되었는데 애들 아빠에게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배신감에 한없이 울었습니다. 지금은 가끔 큰딸 얼굴을 보고 있고 두 아들은 아직 중고등학생이라서 만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까지는 관리사무소에 약 5년을 다니고 있다가 여동생이 다니고 있는 생명보험회사에 작년 8월부터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1년이 되어가고 있고 계속 이 일을 해야 할지 말지 고민이 많습니다. 금전적으로 아직 너무 힘들고 제가 지난달 미신왕국님께서 잠깐 봐주셨는데 60대부터 좋아진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 정확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정말 창피를 무릅쓰고 말씀드립니다. 전 이혼 후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나 왜 아직도 힘이 들까요? 미신의 왕국님께 꼭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금도 같이 보고 싶어 사진을 같이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자분 사연을 잘 보내주셨고요.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여러 번 좀 확 올랐는데 사연을 하나하나 정리해보자면 일단은 본인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답답함을 들고 해서 이제 또 점집에 가서 또 구술했는데 중요한 것은 본인은요 그 아이들에게 정말 존중받을 어머니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수없이 많이 했던 폭언을 직접 본인께서는 견뎌내셨고 계속 옆에서 돌봐드렸고 또 시아버님께서 또 암에도 걸리시고 이렇게 좀 힘들게 살아가시는데 옆에 대신 보살펴지 않았죠. 그것만 하더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근데 지금 결혼하셨잖아요. 성인인데 이 본인이 잘못해서 돈 날릴 수 있습니다. 뭐 3천만 원으로 구제됐는데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어쨌든 이 3천만 할 수 있어요. 본인이 답답하면 오죽 답답했겠어요. 근데 이 신우는 본인은 뭐라고 때려요. 또 남편분도 보세요. 외도했잖아요. 이래 자기 부모님 모시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나가서 딴 짓을 해? 본인의 행동이 물론 남들 봤을 때는 지탄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고생 많으셨기 때문에 위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힘든 일 있어도 이 국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정말 힘든 사람의 운명을요 계측해줄 정도의 실력 있는 무속인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운이 안 좋은 사람이 그런 사람 못 만나요. 어쨌든 고생 많았다 말씀드리셨고 간단히 손금 보겠습니다. 손금 봤을 때 이 오른손 보시면 운명선이요. 이게 두 갈래로 갈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내 삶의 터전이 심하게 바뀐다 이거예요. 근데 손을 봤을 때 보시면요. 남자손이죠. 이런 손 같은 경우에는 잘 되거나 아니면 정말 안 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안 되는 케이스로 풀려나갔고 그리고 이분 보시면 두뇌선에 큰 손모양 보이시죠? 기본 4대선의 큰 손모양은 아주 흉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분 결혼선 보세요. 야, 이 결혼선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푼 확률로 결혼이 잘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오셨으면 저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거나 일단 사주 간단히 보겠습니다. 야, 본인이 지금 사주로 치면 정말 안 좋은 시기에 계세요. 타고난 연도도 무진월 그래서 이 상관균이 굉장히 강하고 대운도 지금 편관이라 그래서 사주에서 안 좋다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전체를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본인처럼
물론 그렇다고 비싼 돈을 내면서 뭐 굿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제가 봤을 때 30세부터 약 한 50세까지는 고생수가 있고 50부터 서서히 풀어나가지만 그래도 50세에도 새로운 인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거지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효합니다. 60세부터 좀 풀리거든요. 이제 내년부터는 그래도 조금 나아질 거니까 좀 희망 가져보시고 지금 힘든 거 이때까지 힘든 것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지금 본인께서는 부모님도 모시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생각지 못한 그런 돈을 쓰면서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크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 시기에 그렇게 안 했으면 벌써 좀 너무 죄책감 갖지 말고 이사장 가보시면 좋고 또 미션왕국에 또 풍수 영상을 올려드렸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보시고 저는 희망을 드리고 싶지만 60세부터가 본인의 전성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조금 인내하시고 또 이제 위장결이나 건강 이런 것도 한번 또 검진 다 받아보시고 자 지금이라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마음을 잘 고쳐 가지시면 아이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그런 어머니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좋아요 말년까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의 왕국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